네, 이어서 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자동차 돋보기 시간인데요. 이 대덕대학 이호근 교수와 함께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이호근 교수의 해외 출장 관계로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돋보기 시간이요. 네. 예. 오늘 그 타이어 효율 등급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타이어 효율 등급제. 먼저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청정 에너지와 또 경제 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우리나라와 EU, 미국과 일본이 이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데 따른 조치이자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타이어 효율 등급제는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RR값 측정은요. 연비와 직결되는 회전 저항, 즉 그 일정한 힘을 줬을 때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거리를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 즉 그 젖은 노면에서 얼마나 잘 설 수 있는가를 보는 제동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젖은 노면 제동 의무 시행은요. 웻 제동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RR값을 낮추다 보면 상대적으로 제동력과 소음 진동을 비롯해서 또 그 내구성이죠. 마일리지 등이 나빠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여름철 빗기사고 위험 요인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만큼 표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타이어 효율 등급제, 뭐 RR값, 뭐 웻 제동력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적은 힘으로도 쉽게 잘 굴러가는가 아니면은 네. 또 젖은 노면에서 잘 멈춰 서는가 이 두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타이어 효율 등급제. 네. 저는 그런데 이 타이어 효율 등급제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데 보면 그 전기를 쓰는 효율에 대한 등급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1등급부터 해서 뭐 5등급까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표시 방법이 다르죠. 타이어에 대한 모든 표시는 우리나라가 선구자가 아니니까 어떤 뭐 선진국을 따르다 보니까 그대로 준용하니까 일단 일반 소비자들이 잘 그 캐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RR값과 웻 제동을 표시하는 일본은 우리와 같지만요 국가별로는 조금씩 규정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럽은 RR 플러스 웻 제동의 타이어 소음을 규제하는 이런 노이즈 항목까지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이 장거리 운전자가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RR과 또 웻 제동 플러스 트레드 웨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타이어 마모도를 보는 일종의 예. 아까 말씀드린 마일리지 개념이 주요 표시 사항이 된 건데요. 이는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그 에코 타이어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가 일반 사계절 대비 다소 떨어진다는데 아마 역점을 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 4에서 5% 정도 마일리지가 줄기 때문에 메이커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에코 타이어와 일반 타이어로 비교되는 연비 절감 효과에서는요. 사용자에게 분명 그 경제적 이익을 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유럽과 뭐 미국 이렇게 다 특성이 있네요. 유럽은 네. 또 도심에서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 타이어 소음을 규제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 네네. 미국은 그 타이어 마모가 잘 되냐 아니냐, 예, 이런 오래 쓰자 이런 주의. 예, 그렇습니다. 그 오래 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회사 쪽에서는 약간 그 울상을 짓긴 할 텐데, 네. 그 연비가 절감되는 에코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에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값이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 5% 정도를 일단 예측을 했는데요. 예. 요즘 계속 치솟는 유가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점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RR값이 30% 좋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비가 약 5% 내외가 좋아진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10%의 RR 향상 기술은요. 연비 효과를 약 1.7% 좋아지게 한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저희가 라디오여서요. 네. 그 수치가 많아지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30%, 5%, 네. 예, 뭐 1.7%.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비유법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타이어로 연간 약 2만 5천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차가 시내와 시외를 포함한 연비가 만약에 10인 경우, 예, 연비가 10인 경우 킬로간을 쓸 때와 이제 비교하는 현실적 계산 방법인데요. 아, 2만 5천 킬로미터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리터당 2천 원인 연료를 2,500리터를 구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1년 연료 값은 약 5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리터당 2천 원으로 치면, 네네, 2,500리터를 구매할 수 있고. 예. 이 500만 원의 구입 비용 대비 상대적으로 6.6%의 주행 그 연료가 절약이 된다고 계산을 하면은 연간 약 33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이는 곧 줄어든 비용만큼 주행 거리를 더 늘어난다, 더 달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또 다시 한번 또 비교한다면 신생 타이어 사용 기간을 2년 반에서 3년으로 보고 있다면요. 결과적으로 82만 5천 원에서 최대 99만 원까지 절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3년간 그 정도면은, 네, 그냥 뭐 타이어 내차 교체 비용까지는 다 절약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OGT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코타이어 가격대가 사계절용보다 10%가 비싸다는 점인데요. 예.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 4개를 무상 교환하는 비용 이상이 절약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에코타이어를 한번 구매하게 되면 이후에는 절약된 연료값으로 타이어를 무료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즐거운 상상이 되겠지만요, 2천만 대 이상 되는 등록 차량 모두가 만일 그 에코타이어를 사용한다면 연간 경제 효과를 적게 잡아도 대당 30만 원이 절약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2천만 대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6조가 절약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네, 이를 저 마무리해보자면요, 현재 에코타이어 성능이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개념과 의식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 1998년 규제 개혁 이후 버스 차량은 10년으로 규정이 됐는데 화물차는 차주가 폐차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령 화물차가 늘고 또 찢겨진 타이어 상태로 운행하는 그런 위험한 차량이 무지개 많죠. 예. 아, 타이어는 안전과 직결되고 게다가 무거운 짐을 싣는 상황이라면 도로 위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고요. 이런 사망사고 줄이자는 당국의 원칙이 옳은 판단으로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자동차 돋보기 시간 타이어 효율 등급제에 대해서, 그리고 에코타이어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